네, 오늘은 저기 우리 제남이 장하낚시 같이 하는 제남 동생이 밤사이에 강릉 주문진에 항에 가서 항이나 주문진 항이 어디야? 주문진 항에 가서 이제 붕장어 낚시하면서 붕장어도 잡고 이렇게 해루질해서 이렇게 좀 씨알은 작지만 이렇게 문어하고 어우, 전복이 싱싱 붙어갖고 안 떨어지네. 전복 두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. 와, 떨어지지가 않네. 문어, 전복 요거 가지고 해물 라면, 오늘 지금 아직 점심을 안 먹었는데 해물 라면을 이제 끓인다고 합니다. 문어가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아담합니다. 라면 끓이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. 문어의 전복, 정말 조합이 라면까지 해서 오늘 진짜 해물 라면이 기대가 됩니다. 헤드랜턴 큰거 해루질용 해갖고 이제 갔고 가다가 처음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돌인 줄 알고 그냥 바로. 역시 전문가네. 제남이가 뭐 장어 낚시, 민물 장어, 해루질, 바다 붕장어 뭐 완전 진짜 제남이가 따라갈 사람이 없네. 제남이 강릉 1번이야. 이제 바뀌었다. 강릉 예시대는 이제 우리 김항만 선생님께서 이제 놓고 제남이가 1번 해야겠네. 야, 끝내준다. 비주얼 좀 보세요. 문어에다가 전복 딱 투하해서, 야, 정말 최고. 우와, 끝내주겠네. 겨울에 종종 맛보여 드릴게요. 좋지. 자주 먹자고. 또 라면에 또 김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? 우리 제남이가 또 어머니 운영하시는 그 식당에서 직접 이렇게 또 알타리 김치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와, 오늘 뭐 최고네요, 최고. 뭐안 그래도 제가 지금 배가 고팠는데, 와. 이래서 이 해루질을 하고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. 문어가 먹물이 터져갖고 먹물 라면이 됐습니다. 와, 색깔 좀 보소. 나 먹물 라면은 또 처음 먹어보네. 먹어본 거는 먹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. 맛이 괜찮습니다. 문어가 잘 익었습니다. 이제 라면, 이제 면다 건져 먹고, 여기다 햇반 이제 두개 넣어서, 이렇게 더잘 익혀가지고, 좀 먹으면 또 끝내줄 것 같습니다.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? 해물 철판 볶음밥도 아니고, 해물 먹물 볶음밥? 아무튼 뭐, 끝내줄 것 같습니다.